stress up the groove. The energy a little different when the blessings accrue. Hey, who you talking to? Just know I ain't no regular fool. Could be anything in the world, but I can never be you. Because I stand tall like I'm on my tip.오늘은 해운대에서 처음으로 좀 좋은 호텔을 선택을 했어요. 여기 그랜드 조선에 갈 거예요. 아니, 가면 갈수록 날씨가 더 안 좋아지네. 안개가 너무 많이 꼈어요. 저희는 지금 완전히 한 끼도 안 먹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미포 쪽으로 첫 끼를 먹으러 가고 있어요. 쭉. 맛있겠다. 안녕하세요. 운동을 해야 되는데. 너무 맛있지. 저기 이쪽으로 계산할게요. 어디 안으로 들어가? 치즈 먹어 주는 뭐예요? 아, 치즈 채. 젤리떡? 아, 젤리떡이 아니구나. 소나기 젤라떡이구나.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어요? 짜자잔. 여러분, 이거 그 유명한 스카이캡슐이거든요? 여기 미포에서 출발하는 건데 제가 미리 티켓 구매를 안 해서 현장에서 구매를 했는데 다행히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기다렸다가 타려고요. 와, 대박이다. 근데 되게 흔들린다. 너무 흔들리는데? 날씨가 너무 좋은데? 비 안 오고? 빵 맛있어 보이네. 그 1천에서 먹은 거랑 비교해봐. 이렇게 보는 거였나? 기억이 안 나네. 이게 같이. 30분 기다려서 먹을 건 아닌 것 같아. 나 오늘 30분 기다렸어. 거의 25분. 여러분, 이렇게 지금 체크인을 했거든요. 여기 왼쪽에는 그냥 기본적인 옷장이랑 신발장, 거울 같은 게 있고 이렇게 사진 찍기 좋겠다. 그리고 반대편에는 여기 목욕탕? 욕조가 있네. 화장실도 생각보다 좀 많이 넓고 드디어 대망의 침실.
넓다. 넓은데? TV도 딱 뭔가 누워서 보기 좋은 위치에 있고 이렇게 뭐 먹기 좋게 식탁 같은 것도 있네요. 뷰. 어? 대박. 어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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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여기 파라다이스 시티 수영장이 너무 잘 보이네요. 어 너무 이쁘다. 어머 너무 기대 안 했는데 너무 이쁜데? 대박. 오 이 캡슐 커피? 아 여기 안에 있는 거는 유료. 아니 여러분 지금 체크인을 다 했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이 호텔 컨디션이나 룸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봤던 것보다 룸도 훨씬 크고 뷰까지 너무 만족스러워요 진짜. 와 미쳤다. 여기 야외 수영장으로 나왔는데 비가 좀 소나기처럼 내려가지고 실내에서 놀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수영을 거의 1시간 넘게 하다가 너무 배고파서 얼른 씻고 이렇게 준비를 다 해봤거든요. 이번에는 좀 색다르게 머리를 풀었거든요. 너무 맛있어. 굉장히 최고야. 우동이 너무 맛있는데? 갔나? 응? 오늘 밥 먹고 어디 갈 데가 없어서 호텔 안에 있는 카페에 왔거든요. 이렇게 너무 예쁘다. 호텔에 칫솔이 없어서 방금 전에 아래 있던 편의점에서 이걸 사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양치까지 다 해주고 왔고요. 이제 정말 자러 가야 될 시간이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부산 여행을 오랜만에 온다고 메이크업을 엄청나게 공들여서 했잖아요. 평소보다 좀 더 진하고 메이크업을 열심히 했으니까 꼼꼼하게 지워주려고 하거든요. 제가 이번 여행 오면서 따로 챙겨온 그런 클렌징 제품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메이크프렘 세이프미 오일투 폼 클렌저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멀리 여행 올 때는 정말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만 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이번 부산 여행도 저의 최애템들만 다 모아서 가지고 온 건데 요즘 제가 이 클렌저에 정말 빠져있거든요. 일단 제품명을 보고 이거 뭐지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이거는 1차, 2차 세안을 하나로 줄인 원스텝 클렌징 제품이에요. 솔직히 평소 메이크업을 지울 때 1차, 2차 이렇게 나눠서 지우는 게 뭔가 귀찮고 번거로웠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사용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메이크프렘 제품을 사용한 이후에는 정말 신세계를 느껴서 간편하고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제가 이 제품을 처음 테스트할 때 정말 신기했던 점이 처음에는 오일 제형인데 물이랑 만나면 거품으로 변하는 트랜스포밍 포뮬러더라고요. 이런 오일 제형에서 거품으로 변하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이거는 식물 유래 오일이라 딥클렌징이 가능하고 자극 없이 무공수 노폐물까지 세안해주더라고요. 솔직히 제가 평소에도 메이크프렘 스킨케어 제품들을 잘 사용했던 만큼 이 브랜드의 제품력이 좋은 걸 알고 있는데 이번 신상인 이 클렌저도 정말 미쳤더라고요. 일단 세안할 때 눈시림이나 자극이 없어서 좋았고 무엇보다도 제가
제가 민감한 건성 피부인데 약산성 포뮬러인 저자극 클렌저라 그런지 마무리감이 정말 촉촉함 그 자체였어요. 뭔가 이런 오일 클렌저 마무리감이 끈적하고 답답하고 별로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피부를 더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수분 진정 스킨케어 효과까지 있는 제품이더라고요. 저처럼 민감한 분들을 위해서 정말 순하고 좋은 성분들만 들어가 있는 그런 클렌저이고 민감성 피부 자극 테스트까지 완료했다고 하니까 더 믿고 사용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물기가 없는 손에 오일을 덜어서 그냥 부드럽게 롤링하면서 메이크업을 녹여내면 돼요. 그 다음에는 손에 물을 묻혀서 거품을 내면서 마사지를 한 후에 미지근한 물로 헹궈내면 끝이에요. 이 메이크프렘 제품만을 사용해서 이렇게 클렌징을 다 해봤는데 생각보다 세정력도 정말 뛰어난 그런 제품이에요. 잘 지워지지 않았던 아이 메이크업이나 립 메이크업도 거의 다 지워졌고 클렌저 제품이 이 정도면 정말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한 번에 클렌징을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 정말 만족스러워서 이번 영상에서 이렇게 추천드렸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신세계를 정말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촉촉하게 클렌징을 다 마쳤으니까 저는 이만 자러 가볼게요. 10시 반 되면은 말해야 돼. 웨이팅 걸어놔야 돼. 여러분 오늘 날씨 너무 좋아요. 진짜 어제랑 다르다. 여러분 날씨 정상 정생은 순대고기. 아빠가 먹은 비결 알면 정도면 냄새 안 나는 거야. 국물은 이게 더 없어. 한 잔 더 맛있어. 근데 먹었다가 2초 한 잔 들 것 같아. 그런 거 있잖아. 접시가 너무 예쁘다. 날씨 너무 좋다. 저번보다 더 예쁜 것 같아요. 대박이다. 뭔가 분위기가 진짜 다르다. 지금 아침에 웨이팅해놓은 돈가스집에 왔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웨이팅하는 중이에요. 이런 몇 장.
이렇게 놔둬야 돼.